프랑스 출신 방송인 위다도시는 재혼 4년차다. 재혼한 남편은 학부모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. 지난 19일 방송된 TV조선 퍼펙트 라이프에 출연한 위다도시는 행복한 신혼 일상을 공개했다. 재혼 후 6인 가족이 됐다라는 위다도시는 남편과 뽀뽀를 할 때마다 엔도르핀이 돈다라고 말하며 자주 뽀뽀하는 스윗한 모습을 보여줬다. 같은 프랑스 출신 남편은 한 기업체의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데 학부모 모임이 두 사람 만남의 시작이었다. 이다도시는 학부모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. 아이들이 같은 학교를 다녔다라며 제가 이혼했을 때 도움을 많이 줬고 남편이 이혼했을 때 저 또한 도움을 줬다라고 말했다. 그렇게 아는 사이로 지내던 두 사람은 점차 둘만의 시간을 자주 갖게 되었는데 이다도시는 안 만날 때면 빨리 보고 싶은 느낌이 들었다라며 우정에서 사랑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. 이다도시는 지난 2019년 고향인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지금의 남편과 사랑하는 아이들 넷과 함께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다. 도혜민 에디터, 하이민, 두의 터프 포스트, 케야.